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, 바이퍼, 데미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명화 좀 빼놓을게요. 껐다 켜야 되나 보다. 됐어. 보스 할때잘 답변 못 해주니까 이해 부탁합니다. 아, 비싸다고 하는 건뭐 어쩔 수 없죠. 없고 그러면은 가격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지요? 그때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죽겠다, 스택 쌓여가지고. 일단 좀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 좀 먼저 빼고 나서 스택을 한번 지우고 가자. 아, 이거 맞겠다. 어? 어? 마지막 기회 되겠는데? 아, 이거 피하려다가 맞아가지고. 마지막 딱 뒤에다 한번 있겠다. 그렇지? 살았다, 살았다. 2패에요? 카풀 바꿔보다 힘드냐고? 모르겠네요, 아, 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스탯으로 좀 비교하면 별로지긴 하죠. 저는 무기류가 아무래도 쌍레전드리로 들어오다 보니까. 일단 노틸러스. 오케이, 오케이. 안드로이드. 아, 이 안드로이드 제가 아마 공룡 그거 때 했던 것 같은데. 신상 나왔을 때 아마 다음 달인가 저거 샀던 것 같아. 아이고, 큰일 났네. 또 스택 왜 이러냐, 이거? 왜요? 이상하게 죽었다. 어이구. 꼬였다, 꼬였다, 와. 꼬였어, 꼬였어. 넥서스 각이었는데? 낙인사하면요, 칼 하나 더 나와요. 아, 템 세팅은 자본에 맞게끔 해야죠.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고, 그렇습니다. 아, 레벨 중요하지요. 일단 제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
가래 쓰면 까다롭죠. 이렇게 되니까 PR 공간이 제약되니까. 아 이거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이게 맞네. 칼 한 번에 죽은 게 타격이 컸어. 미리 제거해야 되겠다. 아, 칼 살아나 주셨나 보다. 걸리겠는데? 어어 걸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. 때릴 수 있는 데미안 캐릭. 글쎄요, 공중에 있을 때 때릴 수는 있는 게 많긴 하지. 때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. 아 스택 많네요. 빨리 깨야겠네. 안 돼! 제거부터 하자. 이제 그만 죽자. 파란 동그라미요. 주변에 닿으면 데미지가 닳고요.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. 봐봐요. 지금 3천 들어가죠. 원래는 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. 이해하셨나요? 어 보세요. 3천 터죠? 원래는 첫 아예 안 보이는구나. 아 그렇습니다. 10배 감소인 것 같습니다. 아예 바꿔 끼가 그냥? 여기서? 아 근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. 심 빠지겠네? 10초 남았는데? 아하, 닿네, 닿았어. 닿았어. 끝에 머리 닿았어. 잡았나? 딱 잡았네. 어차피 나오는 거야. 소울 조각을 기대하면서 나왔지요. 소울 조각 두 개나 나왔군요. 자, 위대한 데미안. 이번 주를 위한 장식. 아, 한 번밖에 못하겠네요. 영상 데미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